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첫 행보로 이제 광주 협력업체를 방문했다. 뭐, 회장 첫 공식 행보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때마침 또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는 있었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세부 실적이 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삼성전자, 그리고 새로운 삼성그룹주에 대한 변화,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 삼성그룹주에 대한 지배구조 현황을 먼저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2022년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에 대한 오너 일가에 대한 지분 구조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31.6%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직접적으로 5.4%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지금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반면,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또 지배구조를 돈독히 하고 있고, 또한 가지가 바로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과 오너 일가가 지금 현재 삼성생명에 대한 또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물산과 그리고 이제 오너 일가가 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배력을 높였고, 이 지배력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현재 자평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장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도, 지금 삼성물산이 지주사죠. 지주사가 지금 현재 43%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또 31.2%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높은 두 개를 합치면 74.3%가 나오는 상당히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영향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가전 모바일과 반도체에 대한 두 축으로 재편한 삼성전자라는 부분이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E 분야라고 했습니다. CE, 소비자 가전이라고 했고, 그 IM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모바일 테크놀로지, 뭐 그런 부분으로 나갔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DX와 DS로 나뉘게 되는데요.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익스페리언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가전과 모바일을 하나의 이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DS라고 해서 디바이스 솔루션,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총 합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지금 그렇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자,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 엑스페리언스 그 분야 안에서도 지금 현재 가전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VD라고 하는데, 이건 비디오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가전 안에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TV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MX가 있죠. 이건 이제 모바일 분야.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에서 요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메모리 분야로 따로 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SDC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가전 TV 분야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만에 대한 실적까지도 그렇게 따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현재 매출 부분에 대해서 가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의 역량을 좀더
키울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소비자 가전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도 14조에 대한 매출액을 기록했고 그리고 2012년 2월 그 2분기에도 지금 14조에 대한 매출을 기록했었고요. 이번에 또 14조를 기록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평이한 부분에 대해서 가전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LG전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소비자 가전 분야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돼.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바로 이제 AI와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삼성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전 분야에서 로봇팀을 다시 한 번 더 격상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분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매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모바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매출에서 약 45%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애플과 삼성전자 이런 점유율 자체가 상당 부분 확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에서에 대한 모바일이 쇠퇴할 것이다 라는 얘기나 또는 저가 휴대폰들이 많이 나와 삼성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적인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그런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분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실적의 가장 큰 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분야가 약 40% 그리고 모바일 분야 약 40% 정도 차지를 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DS 분야 바로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가 지금 현재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낮아지는 반면에 모바일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상당한 먹거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 안에서 지금 메모리 분야가 차지하는 것은 꾸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약 8조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8조는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에서 8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분기에도 지금 한 7조 정도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6조 정도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2019년, 2018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일부 성과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적인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로 볼 수 있는 TSMC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초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먹거리로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위탁 생산에 대한 대응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TSMC에 대한 발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그에 따른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항상 이렇게 따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한 우리가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따로 지금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전 부분과 지금 현재 합병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PC용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가전 쪽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 변화를 삼성이 좀 더 짐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차량으로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센터페시아라든지 또는 이제 계기판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런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미러가 없는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한 등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미래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도를 삼성에서는 짐작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총칭해 가지고 한번 같이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와에 대한 격차 해소에 대해서 상당한 중점을 둘 것이다. 그렇게 또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AI,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에 대한 소비자 가전 분야에 대해서 고성능화를 삼성이 앞으로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다시 한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분야에 대한 점유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폴더블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한 확장성을 가지면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전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삼성 모바일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주를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중요한 기업들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뭐 KH 바텍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유플렉스, 인터플렉스, 유플렉스는 뭐 FPCB 관련 기업이죠. 그에 따른 FPCB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DKT라는 DAP, 뭐 BH 같은 기업들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경 하이테크나 이제 PI 첨단 소재 상보, 에스콘에, 이녹스 첨단 소재 UTI, 인탑스, 이렌텍, 파트론, 엠시넥스, 아모텍, 덕산네오룩스, 옵트론텍, 한솔테크닉스, JNTC, 나무가, 자, 나무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아모그린텍, RF텍, 와이팜, 드림텍, 세코닉스, 캠시스, 삼성전기, 자화전자, 삼성전기 원래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코리아 서킷, 대적전자, 대적전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장비나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익 IPS 테스, 자, 원익 IPS는 전 세계적으로 장비가 좀 유명하죠. 점유율로 약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테스나, 자, 네페스, LB세미콘,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분야에 대한 후공정 기업들, 자, 원익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SNS텍, FST 유니셈,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심텍 텔레칩스, 자,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자, DBI텍, 유진테크, 자, 그리고 PSK, PSK도 약 2%에 대한 전 세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DI,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이제 유삼성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이제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이제 아남전자, 아남전자는 이제 하만과 또 관련된 기업이죠. 우리 칩스앤 미디어, 자, 그리고 에이테크솔루, 에이테크솔루의 집에 항상 보면 M&A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AD 칩스, 그리고 이제 어보 반도체, 그 텔레칩스, KLET, 가온칩스, 컴텍 시스템, 그 FST도 있죠. FST. 자, 여기 한 개 빠졌네요. FST. 자, 이런 기업들은 항상 보면 M&A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장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제 공정공시가 다시 한번 더 발표가 됐는데, DS 분야에 대해서, 디바이스 솔루션 분야에 대해서 미래 대응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인프라 투자를 및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 공정 전환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가겠죠. 앞서도 봤던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자, SDC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소형 OLED 및 증설 및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 지금 보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매출이 지금 약 9조 정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투자를 3조로 한다. 그러면 이제 미래 먹거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 전장 부품, 바로 이제 전기차에 해당하는 그런 전장 부품 쪽에 대한 확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 솔루션에도 47조 7천억 상당한 돈이 또 투자가 되는 만큼 우리가 이런 반도체 분야 안에서도 메모리는 이미 과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3개 업체가 약 70%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빈메모리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 TSMC가 현재 독주를 하고 있는 반면 2위권, 떨어진 2위권에 바로 이 삼성전자가 있는 만큼 그 정도에 대한 위탁 생산 시설을 대량적으로, 대형적으로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삼성 분야에 대해서 이 삼성 SDS를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 삼성 SDS라는 기업이 이제 물류와 그리고 이제 IT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 자동화, 2030년도까지 삼성이 공장 자동화, 무인화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도 모두 다 이 삼성 SDS가 담당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 삼성 SDS에 대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지분을 9%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삼성 SDS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이 17%, 그 이재용 회장이 9%, 이부진 사장이 1.9%, 그리고 이서현 씨가 1.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분명히 이 삼성 SDS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IT 서비스에 대한 분야에서도 지금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SKCNC 얼마 전에 화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분야를 함께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삼성 SDS입니다. 그래, 이런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성 SDS까지 새로운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새로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뭐 MTN에서도 1위, 그리고 뭐 매일경제TV, 뭐 서울경제TV에서도 많은 수익률을 또 보여드리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저한테 또 힘이 되니까요.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